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오랜만에 한 두 달 만에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무튼 어저께 제가 그 온라인 세미나 비아토르 모소 온라인 세미나 공지를 올렸는데 벌써 세 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선착순이라고만 하고 인원수를 안 정했더라고요. 딱 10분만 할게요. 왜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은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딱 10분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자리 남았고요. 예, 정말 좋은 기회니까 저희가 심지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저희가 일하면서 홈스핏에서 쓰고 있는 경영관리 시트도 드려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완전히 줄이고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업무 배분을 딱딱딱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립 배송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또 CS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이제 중국 쪽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예. 이렇게 홈스핏에만 총 4명, 매니저 1명, 예, 그리고 직원 3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 홈스핏 경영관리 시트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예, 저희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650만원, 막 450만원 이래요. 온라인이 450, 오프라인이 650만원이거든요. 그 수강생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일일 업무 관리 시트랑 발주 관리 시트, 예, 그리고 아이템 서칭 시트가 한 엑셀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드리니까, 예, 정말 25만원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 마감이니까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한 시간은 저의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떤 방법으로, 테크트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단 두 달 만에 광고비 10만원밖에 쓰지 않고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을 했는지, 마진율도 높아요. 40% 이상의 마진을 달성했는지, 예, 그거를 한 시간에 거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선착순으로 우선 지원해 주신 분들 아이템을 서칭해 주는 그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하시고 입금하시고 제 카톡으로 그 자기소개 신청 문자와 함께 자기소개 글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의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번거롭겠지만 무슨 세미나에 이렇게 자기 고객 정보를 디테일하게 받는 게 있냐 하실 텐데, 무슨 개인 정보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본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어떤 일들을 기존까지 해왔고 어떤 걸 좀 잘하고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그 정도의 얘기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 아무튼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뭐였지? 오리덕후였나? 오리덕후? 덕후선생? 예. 덕후선생이라는 중국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국경 오리도 먹고 베이징 덕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예, 바이. 와, 멋있다. 여러분 지금 요게 그 아까 전에 오리 한 마리 이게 9만원입니다. 9만원. 근데 냄새가 기가 막혀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비싼 면이 없지 않죠. 그리고 만 원을 추가하면 남은 오리 부분을 튀김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한번 신청해 봤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남은 고기로 이렇게 튀겨서 나네요. 이게 만 원 추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북경 오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완두콩 볶음, 그린빈 볶음입니다. 이게 얼마지? 이게 한 15,000원 되는 것 같아요. 15,000원. 비싸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우육이고요. 그리고 저거 아까 그린빈
볶음. 그리고 이게 아, 맛있겠다. 좀 유명하죠. 동파육이에요, 동파육.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매미있어. 오, 매미있어, 지윤아. 이거 조금만 더 잘라? 어, 네, 먹고 싶은 만큼 잘라. 됐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되게 저렴한 캔 음료를 그냥 예쁜 이 컵에다가 다른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중국에서 500원짜리 음료입니다. 요거는 비추. 네, 근데 동파육은 맛있어요. 동파육 이게 2만원인데 양이 적지만 입에서 그냥 살살 녹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야채도 많고 야채랑 소고기를 약간 사천식 양념에 볶아 만든 음식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수육이 되게 맛은 있는데 여기에 공깃밥이 없어요. 흰밥이 없고 그냥 계란 볶음밥이 있는데 음식적인 계란 볶음밥은 별로 맛이 없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짜고 막 맵고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흰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건 제가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마라새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크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000원이던데요.